꿍꿍거리고 있으니까. 아, 왜냐면은 연기 처음이에요? 처음 예, 저는 아니죠? 이번이 연기 처음이에요. 예. 고창석 씨는 완전 초연 때부터 이 돈을 하셨기 네. 때문에. 네. 근데 네. 진짜 빈말 아니었어요? 솔직히 예. 빈말 몇 퍼센트? 사실 이제 아니요. 사실 이제 찰리 많은 찰리를 만났는데 네. 그 중에 이제 석훈이가 그 짜증 내는 연기는 1등. 거기서 이제 니콜라가 네. 비싼 구두를 사줘. 네. 그런데 아, 그걸 꼭 사야 돼? 뭐 이런 연기가 있어요. 네네 맞아요. 딱이에요. 최고. 짜증 확 내는 거. 네. 예. 어쩌다 그렇게 그 씬에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셨어요? 아니, 뭐 그런 것도 있고. 전 여친이 뭐 비싼 거 샀다 그래서 사들 뛴 적 있나요? 이제 전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니까. 네네. 만약에 와이프가 이걸 사달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놀래는 느낌이겠다라는 아, 식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.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, 진짜 김지우 씨는 연기 네, 어땠어요? 베테랑이신 지우 씨가 보기에는 네? 아니 전 베테랑은 아닌데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석훈 씨 연습실에 사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아, 왜요? 왜냐면 저도 가수 이석훈으로밖에 못 봤었으니까 네, 연기하는 네. 걸 본 적이 없잖아요. 네.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하는 거라던가 정말로 그런 네. 짜증내는 거라던가 이런 걸 다 솔직히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어머 네. 진짜 네. 야, 또 보러 가야 되겠네요. 네. 연습 할 때 그, 워낙에 약간 네. 본인 스타일 자체가 본투 찰리 같아요 진짜. 오. 그래서 꾸미지 않아도 그냥 약간 찰리예요. 오야 네. 네. 이게 선배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릴 거 어떠세요? 뭔들 빨 모르겠다 진짜. 너무 기분 좋고요. 네. 근데 일단은 다들 그냥 처음이라서 그냥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서 한 마디씩 해주세요. 늘 매번. 네. 대극장에서 하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장난하나 이 사람이 진짜. 이게 뭐 이게 얼마가 들어간 제작비에 비 건데 솔직히 대충 힘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. 잘 못하면 같이 라디오도 나오지 않아요. 그럼요. 채찍질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될 판인데. 그럼. 뭐 추천을 해주시네요.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것은 네. 그날 저희가 공연 보러 갔을 때 우리 지우 씨 네. 그 남편 되시는 셰프님도 오셨었어요. 네네네 네, 네, 맞아요. 근데 거침없이 키스 씬을 하셔가지고 신경 안 씁니까? 그리고 제가 박지선 아니. 씨하고 같이 갔거든요. 아, 김숙 씨 네, 맞아요 맞아요 네. 같이 오셨었죠. 네, 그래갖고 네, 네.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촌스럽게 박 씨한테 신랑 지나가는 건데 봤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네, 저희 남편 촌스럽게 눈치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오히려 킹키부츠보다 더 키스신 심한 걸 제가 많이 했었어가지고요. 아~ 저희 남편이 이제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.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네. 주변 분들이 더 저희 남편 저희 남편 우리가 막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날 첫 공 때 오셨었잖아요. 네네. 저희 남편 앉아있는데 뒤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뭐 예 하고 나서 제가 키스시라니까 뒤에 아주머니께서 저희 남편한테 괜찮아요 어떡해요 그러시더래요.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시더래요.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거예요. 저희 남편은 괜찮습니다. 아, 괜찮네.